사기업분들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을 해놓고서도 마케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판로계측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창업적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이 이번 안비안 때 2019의 우수한 창업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K-스타트업 파빌리온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비안 때 전시회는 1948년도부터 매년 개최해서 71회째를 개최하고 있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 전시회로서 우수한 창업기업 10개사를 데리고 나왔고, 창업기업이긴 하지만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성능 때문에 전시 현장 첫날부터 바이어 미팅을 통해 좋은 성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피복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첫날째인데 계약이 체결되는 권을 성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른 전시회와 다르게 바이어들이 쉽게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QR코드 제작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다가 네트워크 파티 등을 통해서 실제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밀착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Idea to combine different startup company together, exhibition come to learn from. 이 조그만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스를 같이 믹스해서 지금 공간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한 트라이고 작은 스타트업들 기회를 주는 것이고 굉장히 좋다. 정부한테 요청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